근데 최 선생은 아직 갈등 중인 것 같죠?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. 선배, 이거 어떻게 풀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나? 주인공은 누가 좋을까? 재건 성형을 위해 압구정을 버리고 떠난 의사 최영우냐? 아님 사채빚을 떠안고 병원을 지켜가야 하는 원장 한건수냐? 최 선생 쪽이 뭔가 가슴이 따뜻할 것 같은데. 뭐랄까, 멋있잖아. 자기 소신을 지키는 의사. 근데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. 아이고, 여기들 계셨네요. 아유. 한 원장님 벌써 끝나셨어요? 수술 장면도 찍어야 하는데. 에이, 오후에 또 있는데요, 뭐. 근데 그런 건 안 찍으시나요? 그 식사하고 이런 그 일상적인 장면들. 그 저희가 자주 가는 그 단골 식당이 하나 있는데. 어? 여기 된장국 일품이죠. 예, 예. 그렇죠? 홍범 선님, 좀 웃으세요. 좀 왜 그러냐? 응? 좀 무서워. 요. 좀 웃으세요. 편하게. BNA 식구들 자주 오나요? 그럼요. 자주 오지. 오늘은 그 선생은 안 왔네? 네? 최 선생님이요? 두 분이 자주 같이 오시나 봐요. 아유, 맨날 와서 그 선생 밥 먹는 거 코빠뜨리게 쳐다보지. 그쪽도 참 두네. 아, 나 같으면 애저녁에 알아차렸을 거구만. 아이고,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? 어쩐지 홍 간호사님이 최 선생님 쳐다보는 눈빛이 남다르더라. 아니, 남다르긴요. 예, 똑같지. 아, 뭔 소리야. 아주 그니까 아, 이 간호사가 그 선생한테 마음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아, 이거 우리 이모님 이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. 한 병원 안에 커플이라 좋네요. 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아, 커플이라뇨.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저희 병원은 그 공과사는 명확합니다. 예, 존경하는 마음에서지 이성적인 그런 감정은 아닙니다. 그러면 안 되죠. 예, 그러면 같은 직장에서 생활 못합니다. 어머, 최 선생님! 촬영 중이셨군요. 죄송합니다. 자, 최 선생님 못 만났어? 그 식당에 가셨는데? 몰라요. 어머, 쟤 왜 저래? 이 간호사 씨, 내가 다 저 잘 되라 그런 거지. 뭔 일 있었나? 두 사람 또 분위기 여상하네. 식사는 잘 하셨어요? 네. 양 간호사님, 인터뷰 할까요? 나 좀 바쁜데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. 저 그런데 여기도 사람이 일하는 데니까 아무래도 관계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그렇죠? 에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렇잖아요. 아무리 원장이라도 싫은 소리 할 땐 죽이고 싶고 그런 거. 뭐 그렇긴 한데 우리 원장 선생님은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. 아버지가 사채비 잔뜩 남기고 간 병원 어떻게든 꾸려부르고 동분서주하고 가끔 위아래 없이 말을 막 함부로 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. 사채비시요? 어쩌다가요? 아유, 그게 있잖아요. 아니에요! 아니에요! 사채는! 사채 무슨 엔지 이거 엄마 카메라 치워요! 근데 어떻게 잘 나왔을까? 미리 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내가 원래 항상 이쁜데 오늘 좀 화장이 들떠가지고. 원장님 안에 계시죠? 아, 저 잠깐 옥상에 가신 것 같은데요. 저기 사채는